안녕하세요. 한비TV의 한비씨입니다. 네, 오늘 킹오파 방송에서는요, 애쉬 크림슨이라고 2003년도 캐릭터를 한번 뽑아보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 98 하드에서 태그를 사용하여 클리어를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도 오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더운 날씨인데요. 여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많이 더운데요. 잘 물도 많이 드시고요. 그럼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애쉬를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난해가지고 900개로 10번인 거죠. 10번? 한 번인 거죠. 10번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참전한 신규 파이터죠. 애쉬를 한번 나올까요? 2003년 크림? 애쉬 크림전이라고 나오네요. 과연 나올까요? 근데 방어형이더라고요. 공격력이 엄청 센 캐릭터는 아니에요. 역시나. 소울마저 그렇게 좋은 건 없네요. 오늘 이벤트로 해가지고 룰렛이랑 슈퍼 미션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꽤 그래도 많이 그래도 루비도 얻고 소울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소울 분해를 하면요. 일간 분해로 하는데요. 필요 없는 소울들을 모아가지고 지금은 치즈루에 올인을 하는 중인데요. 1000개 소울 더스트 교환소에 가가지고 치즈루 거를 계속 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세 번이나 샀죠. 네, 오늘 거를 다 샀죠. 다 샀고요. 그러면 이걸로 치즈루가 여기 있죠. 88인데요. 이제 좀 있으면 치즈루도 만렙이 될것 같습니다. 네, 치즈루가 89고요. 네, 레벨업도 시켜줍니다. 오늘 안 나와가지고 뭐 보여드릴 것도 그렇게 크게 없었는데요. 그러면 하던 스토리 하드의 마지막 장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장을 닫겠네. 노멀이구나. 네. 하드의 마지막 장을 여기 태그를 사용하여 클리어.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속성으로 공략하면 되겠네요. 녹속성 팀을 꾸려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속성으로는 지금 아이를 제가 쓰는데 녹속성들이 다 방어형이에요. 그래서 한명 공격형 파이터를 키우긴 하고 있는데요. 아직 레벨이 낮습니다. 우선 마이로 이렇게 방어력을 떨어뜨리고 공격해주면 꽤 괜찮죠? 벌써 무슨가요? 우선 또 방어력을 떨어뜨리고 초초 필살기를 할걸 그랬네요. 그다음에 부르고요. 금방 깰것 같습니다. 네, 깼습니다. 이번 미션을 잘 클리어했습니다. 태그 사용하여 클리어했죠.
오늘도 뭐 그렇게 보여드릴 방송은 없었는데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